아, 오늘 바닥이 빨갛게. 어이구, 이렇게 부딪혔네요. 어휴, 어떻게 이걸 못 봤을까요? 블랙박스 차량은 좀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네. 저는 갑자기 움직인 트럭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두 분 어떻게 결론을 주실까요? 블랙박스 과실, 상대방 과실 일단 써주시고요. 우선은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럭 과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비율은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분 보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서 변호사님. 블랙박스 과실은 10이고 상대방은 90이다. 뭐 일단 뭐 90이니까 상대방이 훨씬 많다. 배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보셨네요. 네, 없다고 봤습니다. 0대 100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같지만 약간 비율이 다르거든요. 일단 배 변호사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 변호사님은 10%의 과실을 블랙박스에 줬는데 배 변호사님은 아예 안 주셨잖아요. 네, 네. 네. 일단 제가 여기서 항상 블랙박스 의견을 드리면 네. 전문가로서 의견도 있지만 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나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과실은 없다. 네, 저 같은 못 피합니다. 저 어떻게 피하는 거죠? 좀 피하기 네. 어렵죠. 앞에 용달자 지나갑니다. 파란 색깔. 그러니까. 네,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지나갔어요 용달자는. 네. 근데 얘가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보면 용달자 파란 용달자 앞에 흰색 승용차도 보이거든요. 네. 2차와 내 차와 거리가 불과 한 10여 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그 파란 용달차와 그 앞에 차량도 한 20여 미터밖에 차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차량 세대가 그냥 지나갈 때까지 흰색 오른쪽에 있던 트럭이. 용달차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흰색 트럭은 그 방향등도 안 켰어요.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내지는 아니면 비상등을 켰다거나 네. 켰다라고 하면 얘가 뭐 차가 뭐 움직인다 좀 브레이크 등만 살짝 떴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왼쪽 비상 그 왼쪽 비상등 방향 지시등만 켰다라고 하면 네. 아, 얘가 나올 건가보다라고 알 수 있었겠지만 저희가 정차하고 있다가 바로 출발해 보면 어떻게 저걸 피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정차 후 출발 사고라고 하거든요. 네. 나는 직진하고 있었고 정차 후 차량 가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인데 통상적으로 뭐 2대 8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이 8, 못 본 차량이 2. 근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앞에서 정차 후 차량이 출발하는 게 보일 경우예요. 야 보이는데 너 후행차랑 왜 안 서? 네. 너 안 선 게 2야. 이런 경우거든. 근데 네. 저거는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갑자기 느닷없게 방향지시등도 없고 비상등도 없고 그리고 앞에 두 대가 지날 때까지도 이 차는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차는 아 출발한 차가 아니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블랙박스 차량이 1~2m 근접했을 때 갑자기 출발했거든요. 네. 피할 수가 없죠. 제동 거리가 이미 넘어섰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이다. 상대방이 안 나왔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전 배 변호사님 의견 중에서 나 같으면 이거 못 피한다. 이거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못 피할 네.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근데 서 변호사님은 그래도 블랙박스 과실을 10은 주셨잖아요. 네네. 네. 저도 일단은 좀 배 변호사님 의견에 더 가까운 입장인데요. 서 변호사님도 아마 네. 그 상황이라서 네. 피하기가 정말 어렵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통상적 비율이 2대 8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제일 잘못한 건 일단 도로 진입 전에 좀 사인을 줘야 되는데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옆과 뒤를 살피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또 갑자기 틀으셨어요 핸들을. 예. 그래서 과실이 아주 크기 때문에 주사고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도로교통법도 38조에 근거해서도 진로 변경의 신호 자체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았다면 사실 과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가 불잖아요. 어린이 보호 구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사고 지점 바로 앞이 또 건널목 부분이라서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10% 정도는 이제 그 안전운전 의무가 또 뒤에 후방 차량에도 있었다라는 네. 거를 좀 봤고 이게 전 좀 앞에 아까 방송 전에 앞에 조금 더 전에 있는 블랙박스 가는 것부터 봤거든요. 조금 근데 더 앞에 예, 그 앞에 이제 그 트럭이 살짝 그 차가 뭔가 하려고 왔으니까 약간 그 도로 예, 비껴가지고 네.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예의주시하셨다면은 조금 더 서행을 하시거나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을 것 같아서 10% 정도 이제 일부 과실을 인정을 했고요. 네.
예. 그 이제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제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고 네. 또 이제 속도 위반 엄청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그런 네. 의미에서 10%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아주 크게 바닥에 써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또 서 변호사님 의견도 또 이해가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앞에 조금 영상에 저희가 못 본 앞에 영상에 보면 앞에 지나가던 파란 트럭이 이 차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 옆에 차선을 네, 좀 넘어갔다가 침범해서 갔다고 다시 갔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러다가 상대 쪽에서 오던 차와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사고의 책임을 이 흰색 트럭에 물을 수 있을지 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과관계 차이거든요. 네. 과실 인과관계 문제인데 그 파란색 트럭이 앞에 살짝 갔던, 앞에 갔던 네. 파란색 트럭 살짝 움직이지만 그건 왜 그랬냐면 이 주행 차로의 우측 끝선에 네. 이 차가 넘어와 있어요. 흰색 트럭이. 흰색 트럭이. 예. 우측 흰색 트럭 넘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피해서 갑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려면 네. 부딪히니까. 부딪힐 수 있으니까. 예.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넘어간 거지. 이 차가 출발할 것 같으니까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건 좀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고 네. 반박이라고 하다면 하고 네. 싶고 이제 그 이제 흰색 차량 때문에 이제 피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사실 2차의 과실과 2차의 과실 그 다음에 완전히 피해 난 멀쩡했던 차량이 과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 그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과실과 내 과실을 따져서 이 사람이 진 손해에 대해서 각자의 과실비율대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데 2대 8 정도 된다고 한다면 네. 이 사람이 8, 내가 2, 이 사람의 손해는 이제 다 배상 없고 과실이 없다라고 친다. 만약에 이 앞에 온 차량도 뭔가 과실이 있어. 네. 거기도 반영이 됩니다. 각자 또 과실비율이.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예. 근데 그 산식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네.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저도 말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 책임은 진다. 네. 네. 책임은 진다. 예. 그쪽 흰색 트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네, 있다. 거고요. 또 갓길 등의 불법 주정차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요. 네.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시에는 이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근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이게 이제 두 배 정도 가중이 돼가지고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네. 8만 원의 그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 더 많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 아까 이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 유발을 했다. 네. 그러면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한 상태도 한 10% 정도 과실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새 민식이법이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더 주의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